자, 그러면 스틱을 조금만 올리면 모터가 곧바로 75%까지 속도를 올리게 되고, 그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스틱을 제일 올리면 피치도 끝까지 올라가죠. 이러면은 플러스 12도까지 올라가는 건데. 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RC 헬기의 스로틀 커브와 피치 커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C 헬기 초보자분들이 이 헬기 세팅을 하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피치 커브와 스로틀 커브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조종기마다 세팅 방법도 다 다르거니와 그리고 조종기마다 나타내는 표기도 약간씩 다르고 최저점도 조금 다르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커브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세팅 값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어떤 조종기를 사용하더라도 스로틀 커브와 피치 커브를 제대로 세팅할 수 있게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조종기가 서버를 어떤 비율로 제어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포셔널 조종기는 비례 제어 방식을 사용합니다. 비례 제어 방식이라는 것은 조종기의 스틱이 움직이는 양에 비례해서 서버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종기의 스틱이 50%를 움직이면 서버도 50% 움직이고, 스틱이 10%만 움직이면 서버도 10%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비례하는 양이라는 것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또는 몇 도와 같이 그런 정량적인 기준이 아니고 총100% 중에서 몇 퍼센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틱을 1cm 움직인다고 해서 서버가 1cm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스틱을 10도 움직인다고 해서 서버가 10도만큼 움직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제어를 할수 없는 이유는 조종기마다 이 스틱이 움직이는 양이 전부 다르고 또 서버마다 서버가 작동하는 양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조종기를 사용하더라도 스틱이 움직이는 양은 결국 최소 0에서부터 최대 100%까지고 또 어떤 서버를 사용하더라도 서버가 움직이는 값은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종기와 서버가 서로 퍼센트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RC 헬기에서 커브는 스로틀과 피치에 사용합니다. 즉, 스로틀 커브와 피치 커브라는 말은 있어도 엘리베이터 커브나 러더 커브, 에일러론 커브와 같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스로틀과 피치에만 커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스로틀과 피치 스틱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에일러론이나 엘리베이터, 러더 스틱은 전부 모두 스틱의 움직임이 각각 채널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일러론 스틱은 에일러론 채널만 담당하고 엘리베이터 스틱은 엘리베이터 채널만, 그리고 러더 스틱은 러더 채널만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개의 스틱은 내가 스틱을 움직이는 만큼 비례해서 헬기의 각 채널이 작동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일러론 스틱이라면 내가 스틱을 왼쪽으로 10% 기울였을 때 헬기도 왼쪽으로 10%만큼 기울어지면 되고, 스틱을 오른쪽으로 50% 기울이면 헬기도 오른쪽으로 50%만큼 기울어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나 러더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스로틀과 피치는 좀 다릅니다. 다른 채널과 달리 스로틀 채널과 피치 채널은 둘다 조종기에서 하나의 스틱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틱 하나를 이용해서 스로틀 채널도 작동을 해야 되고 피치 채널도 작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커브라는 게 없다면은 스틱을 움직이는 만큼 비례해서 채널을 작동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틱을 10% 올리면 스로틀 채널도 10%만큼 올라가고 피치 채널도 10%만큼 올라갈 겁니다. 스로틀을 50% 올리면 스로틀과 피치 채널 둘다 50%가 될 거고, 스틱을 끝까지 올리면 스로틀과 피치가 둘다 끝까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동이 되면 안 되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스로틀과 피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스로틀은 메인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채널이고, 피치는 메인 프로펠러의 각도를 제어하는 채널입니다. 만약에 커브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두 개의 채널이 항상 같은 값으로만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는 스로틀 스틱을 내릴 때마다 피치도 함께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배면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배면 비행은 헬기를 뒤집어서 날리는 비행입니다. 헬기가 뒤집혀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고도를 유지하려면 바람이 헬기의 위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헬기가 뜨겠죠. 헬기의 바람 방향을 바꾸려면 피치를 제어를 해야 됩니다. 이 스틱이 가운데에 있을 때 메인 프로펠러의 피치는 0이 됩니다. 스틱을 위로 올리면 피치가 올라가서 바람이 헬기의 아래쪽으로 나오고, 스틱을 아래로 내리면 피치가 내려가서 바람이 헬기의 위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면 비행을 하려면 스틱을 아래로 내려서 피치를 내려야 된다는 말인데요. 문제는 이 스틱을 아래로 내릴 때 스로틀이 내려가서 모터 속도 자체도 낮아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배면 비행을 할 수가 없죠. 모터 속도가 낮으니까 헬기가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면 비행을 하려면 모터 속도는 낮아지지 않으면서 피치만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꼭 배면 비행이 아니더라도 엔진 헬기의 RPM을 유지해서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커브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비례제어 방식은 스틱과 서버가 1대1로 비례해서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커브 방식은 스틱과 서버를 이렇게 1대1로 매칭하지 않고 특정 스틱의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서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스틱은 10%만 움직이는데 서버는 20%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스틱은 50% 움직였는데 서버는 80%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스틱을 완전히 내려도 서버는 반대로 제일 위로 올라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커브입니다. 보통 커브는 5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스틱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번 포인트는 스틱이 제일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2번 포인트는 스틱이 요 25% 위치에 있을 때, 3번 포인트는 스틱이 가운데 있을 때, 4번 포인트는 스틱이 75% 위치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5번 포인트는 스틱이 100% 위치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조준기에 따라서 이 포인트들을 1, 2, 3, 4, 5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0, 25, 50, 75, 10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커브 값을 화면에 표시할 때는 이런 L자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내는데요. 이때 이 가로축이 바로 조준기 스틱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조준기 스틱의 위치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스틱이 아래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스틱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조종기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은 이해를 하기가 쉽죠. 그래프에는 세로로 된 요 값도 있습니다. 요거는 서버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 세로 값의 눈금은 조종기에 따라서 0%에서 100%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스로틀 커브 설정 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로틀 커브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스로틀 커브를 기본값 그대로 둔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일직선으로 된 그래프가 하나 생길 건데요. 이건 조종기 스틱과 서버가 서로 비례해서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커브가 없는 거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말이죠. 이때 가로값과 세로값을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스틱이 제일 아래에 있을 때 서버가 제일 아래쪽을 가리키고 스틱이 올라갈수록 서버도 점점점 똑같이 비례해서 올라가고요. 스틱이 제일 위로 올라와 있을 때 서버도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스로틀 커브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스로틀 커브를 그리기 전에 플라이트 모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헬기에는 보통 두세 개의 플라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플라이트 컨디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보통 노멀 모드와 아이들 모드 그리고 홀드 모드 이렇게 사용을 하죠. 아이들 모드는 아이들 1과 아이들 2로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노멀 모드이고 노멀 모드에서는 스로틀 스틱을 제일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모터가 꺼지고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모터가 더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스로틀 스틱과 모터 속도가 서로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노멀 모드의 스로틀 커브는 어떻게 그릴까요?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기본값으로 둬도 괜찮습니다. 스로틀 스틱을 제일 아래로 내렸을 때 스로틀이 제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꺼진다는 말이죠. 스로틀 스틱을 서서히 올리면 모터가 서서히 돌아갑니다. 요거 한 번씩 설정 잘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틱의 위치가 최하일 때 커브 값도 최하로 나야 되는데 이 최하 값이 조종기에 따라서 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펙트럼 조종기는 0%가 최하 값인데 어떤 조종기는 최하를 마이너스 100%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종기로 세팅을 하고 있다면 이거를 100%로 적게 되면 그건 최하가 아니고 50%의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조종기가 커브 값이 최소 0에서 100%인지 아니면 최소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인지 그걸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0이냐 마이너스 100이냐를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건데요. 그냥 스틱을 제일 아래로 내렸을 때 자신의 스로틀 신호가
자신의 스로틀 신호가 최소값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을 제일 위로 올리면 모터가 최대 속도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초보자라면 최대 RPM은 조금 낮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 덜 위험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틱을 최대로 올렸을 때의 커브값, 즉 스틱 위치 5번의 커브값을 스틱 위치 5번의 커브값을 100%에서 75% 정도로 낮춰줍니다. 자, 이렇게 낮춰줍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자, 이렇게 하면 스로틀 스틱이 제일 낮은 지점, 제일 낮을 때부터 75% 지점에 올라갈 때까지는 모터 속도가 비례해서 올라가다가 마지막 구간에서는 모터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벌써 이해가 쏙 되죠? 조금 더 고급 사용자라면 RPM을 초반에 빨리 올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틱 위치 2번에서의 커브 값을 75%로 주고, 자, 그 이후에 모두 75%로 통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틱을 조금만 올리면 모터가 곧바로 75%까지 속도를 올리게 되고, 그 이후에는 스틱이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모터의 속도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스틱을 제일 아래로 내리게 되면 모터가 정지를 하겠죠. 노멀 모드에서의 스로틀 커브는 세팅했으니까 이제 아이들 모드에서의 스로틀 커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 모드는 3D 비행을 할 때 사용합니다. 아이들 1과 아이들 2로 나누는 경우에는 아이들 1은 RPM을 조금 낮게 설정해서 야외에서 비행할 때 바람에 조금 덜 밀리게 하거나 아니면 약한 3D 비행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아이들 2는 RPM을 더 높게 설정해서 과격한 3D 비행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아이들 1 모드의 스로틀 커브를 세팅해 볼게요. 아이들 모드에서는 스로틀 스틱이 가운데에 있을 때 모터가 제일 천천히 돌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스틱이 올라가든 스틱이 내려가든 모터 속도가 더 빨라지게끔 설정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비행을 하고 있을 때에도 스틱을 올리면 모터가 빨라지고 반대로 뒤집어서 비행하고 있을 때에도 스틱을 내리면 모터가 빨라져서 고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스틱이 가운데 있을 때의 속도, 즉 스틱 위치 3에서의 커브 값을 몇 퍼센트로 할지 정해야 됩니다. 앞에 노멀 모드에서 여러분이 스틱 위치 3에서의 커브 값을 50%로 설정을 했다면 여기에서도 50%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스틱 위치 3이라는 것은 스틱이 가운데 있을 때를 의미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노멀 모드에서 먼저 헬기를 띄워서 호버링을 하다가 호버링 중에 비행 모드를 아이들 1으로 바꾸게 됩니다. 호버링 중에는 보통 스로틀 스틱이 가운데쯤에 있죠. 이때 비행 모드를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모터의 속도가 확 변해버리면 컨트롤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운데 지점에서의 스로틀 커브 값을 노멀 모드 때랑 똑같이 맞춰준다면은 호버링 중에 모드를 아이들 1으로 바꾼다고 해도 모터 속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헬기가 갑자기 튀어오르지 않게 될 겁니다. 만약에 아까 노멀 모드에서 스로틀 중간에서의 커브 값을 75%라고 설정했다면 여기에서도 중간에서의 커브 값을 75%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50% 설정한다면 아이들 1으로 바꾸는 순간 모터 출력이 갑자기 훅 낮아져서 헬기가 확 떨어지게 될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다시 50%로 놔둬볼게요. 자, 이제 중간을 기준으로 스틱을 위쪽으로 올릴 때는 그대로 둬도 됩니다. 스틱을 끝까지 올리면 모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갈 겁니다. 반대로 스틱을 내릴 때의 값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스틱을 최대로 내리면 스로틀 출력이 0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이러면 모터가 꺼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모드에서는 스틱을 내린다고 모터가 꺼지면 안 되죠. 그러면 배면 비행을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틱이 최하일 때, 즉 스틱 위치가 0일 때의 커브 값을 100%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커브 값은 75%로 놓습니다. 자, 그럼 이런 V자형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스틱이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호버링을 할 때, 이때 모터 속도가 제일 낮습니다. 물론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 속도의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모터가 돌고 있을 겁니다. 충분히 헬기가 호버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틱을 올리거나 스틱을 내리거나 모터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스틱을 올리거나 스틱을 내리거나 둘 다 모터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방향 비행에서 스틱을 올릴 때 헬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배면 비행에서는 스틱을 내릴 때 헬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아이들 2입니다. 아이들 2는 아이들 1이랑 같은데 전체적으로 모터 속도를 더 끌어올리는 세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1 세팅을 일단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러면은 100, 75, 오, 예, 175, 50, 75, 100 이렇게 되겠죠. 이 세팅 값대로라면은 스틱이 가운데 있을 때 50% 출력인 건데 아이들 2에서는 이걸 더 끌어올려서 세팅을 합니다. 아주 급격한 3D 기동을 하겠다면 출력 값을 전부 다 100으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틱을 어떤 위치에 두더라도 모터는 항상 최대 출력을 내겠죠. 하지만 초보라면은 100, 80, 80, 80, 100 정도로 설정하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0, 80, 80, 80, 100. 자, 그럼 스틱을 끝까지 올리거나 끝까지 내릴 때 모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고 그 외에는 80%의 출력으로 돌아갈 겁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빨리 돌아가는 거라서 자신의 숙련도에 맞춰서 퍼센트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홀드 모드입니다. 홀드 모드는 모터를 정지시키는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드 모드에서의 스로틀 커브는 모든 값을 0으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스틱을 올리든 내리든 스로틀 채널의 출력이 0%로 나가기 때문에 모터가 돌지 않게 되겠죠. 이까지가 스로틀 커브의 세팅이었습니다.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따라오면서 어렵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치 커브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치 커브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는 헬리콥터의 메인 프로펠러의 각도를 말합니다. 보통 피치는 최하값이 마이너스 12도, 최대값을 플러스 12도로 설정하는데요. 이건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헬기마다 그리고 세팅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펠콘샵에서는 450급 헬기의 경우 12도를 기준으로 세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12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홀드 모드에서의 피치 커브입니다. 피치 커브는 홀드 모드에서 세팅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스로틀 커브는 홀드 모드에서 스틱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터가 안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0%로 세팅했었죠. 그래서 그래프도 아래쪽으로 그냥 딱 달라붙은 그런 일자였었는데요. 피치의 경우에는 홀드 모드에서도 스틱의 위치에 따라서 피치의 각도가 위아래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홀드 상태에서 모터가 꺼지더라도 헬기의 고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비행하는 도중에 홀드를 치면 모터는 꺼져도 피치 제어는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헬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도 있습니다. 피치 커브도 처음에 기본값은 그냥 대각선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스틱을 제일 아래로 내리면 피치 채널이 제일 아래로 내려가고 스틱이 가운데면 피치 채널도 가운데로 스틱을 제일 위로 올리면 피치 채널도 가장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헬기를 똑바로 조립을 했고 또 자이로에서 피치 세팅을 제대로 했다면 이 그래프대로라면 스틱을 가운데에 놓았을 때 헬기 메인 로터의 피치를 피치 게이지로 측정을 했을 때 0도가 나와야 되고요. 제일 아래로 내리면 마이너스 12도, 또 제일 위로 올리면 플러스 12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스틱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의 피치량이 완전히 대칭되는 상태죠. 홀드 상태에서는 그냥 이대로 두면 됩니다. 자, 아이들 1과 아이들 2의 피치 커브도 기본값 그대로 두면 됩니다. 홀드랑 똑같이 스틱이 제일 내려갔을 때 최소, 그리고 스틱이 제일 올라갔을 때 최대 피치가 나오게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3D 기동을 할 때 피치가 충분히 제어가 돼서 헬기가 급격한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노멀 모드에서의 피치 커브는 손을 좀 봐줘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비행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 비행을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좀 불어도 헬기가 밀리질 않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상태에서는 스틱을 제일 아래로 내려도 모터가 안 꺼집니다. 우리가 앞에 스로틀 커브로 그렇게 세팅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륙을 할 때와 착륙을 할 때는 노멀 모드에서 하게 됩니다. 호버링 연습하는 단계에서도 노멀 모드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멀 모드는 아이들 모드에 비해서 조금 날리기 쉽게 세팅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헬기가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걸 호버링이라고 하죠. 헬기가 호버링을 하려면은 모터도 빨리 돌아줘야 되지만 바람도 아래쪽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즉,
피치 각도가 0도이면은 바람이 아래로 안 나오기 때문에 모터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헬기가 안 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틱이 가운데에 있을 때 호버링이 되게 하려면 스틱이 가운데에 있을 때 피치가 플러스 방향으로 조금은 나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도 정도 주면 됩니다. 피치컵의 기본값 상태에서는 스틱이 가운데 있을 때 피치 채널도 중간만큼 출력이 나가죠. 그러면 피치가 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틱이 여기 있을 때 호버링을 하려면 여기에서 피치 채널을 조금 높여줘야 됩니다. 저는 보통 55%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날려보면은 스틱이 딱 가운데 있을 때 호버링이 되는 건 아니고 가운데보다 조금 더 올렸을 때 호버링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틱을 제일 올리면 피치도 끝까지 올라가죠. 이러면은 플러스 12도까지 올라가는 건데 3D 기동을 할 때는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필요하지만 그냥 헬기 이륙할 때나 호버링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피치가 많이 올라가면 제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피치를 80% 정도로 낮춰줍니다. 자, 그래프 모양이 조금 예쁘지 않죠? 모양이 안 예쁘면은 스틱이 요 지점에 올 때까지는 피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완만해지기 때문에 비행성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피치의 포인트도 조금 중간값 정도로 수정을 해서 그래프를 좀 예쁘게 다듬어 줍니다. 자, 이제 스틱을 내릴 때를 볼게요. 지금 스틱을 완전히 내리면 피치가 끝까지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러면 스틱을 조금만 내려도 헬기가 너무 확 내려가기 때문에 호버링 연습할 때나 착륙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마이너스 피치가 아예 안 들어가면 야외에서 날릴 때 바람이 불면 헬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질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내렸을 때 마이너스 피치가 조금만 들어가게 조절을 합니다. 저는 초보용으로 세팅을 한다면 대략 중간보다 조금만 낮은 정도로 세팅을 합니다. 실제 피치를 측정을 해보면 마이너스 3도 정도 나옵니다. 이러면 바람이 조금 불어도 내려올 수 있을 정도고 그러면서 너무 급하게 떨어지지는 않는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프가 좀 희한해졌죠. 이 모양은 무슨 의미냐면은 스틱이 제일 아래에 있을 때는 피치가 마이너스 3도 정도 되다가 스틱을 조금 올리면 오히려 피치가 더 내려갔다가 스틱이 가운데 오면 다시 피치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도 적당히 올려서 그래프를 따듬어 줍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요런 모양의 피치커브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스틱이 제일 아래에 있을 때 마이너스 피치가 조금 들어가다가 스틱이 가운데에 있을 때 플러스 피치가 조금 들어가고 여기서 스틱 조금 더 조금만 더 올린 요쯤에서 호버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올려도 피치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는 않는 그런 세팅이 된 겁니다. 사실 엔진 헬기라면은 스로틀 커브와 피치 커브를 조금 더 섬세하게 따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은 이 피치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가지고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엔진의 시동이 꺼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치 커브나 스로틀 커브에 관련된 옛날 자료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생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헬기들은 비행 중에 뭐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시동이 꺼져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뭐 그래프를 그릴 필요까지는 없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정도로 세팅을 하셔도 충분히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비행을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세팅 값을 찾아 나가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과정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RC 헬기의 스로틀 커브와 피치 커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쉽지 않은 거를 쉽게 설명을 하려니까 그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영상을 보신 RC 헬기 유저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펠콘샵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